자, 아, 2월 22일, 8월 27일, 종합주가 시황분석 안내,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장에 제가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오늘 시초가를 쉽게 돌파를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계속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자, 지금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음,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아, 지속적으로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하방 압력이 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중기 추세는 종합 주가가 상승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하방 압력을 오늘은 누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종합주가가 더 추가 하락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가가 자, 2350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으로 반동구간은 오고 있지만, 자, 일봉상으로는 지금 주가가 아직까지는 강세장이에요. 강세장인데,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장입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자, 방송 들리냐? 제 예측대로 주가가 아직까지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강한 반등이 오늘 어, 저점을 찍고 반등을 줄려 고 그러면 지금 시간서부터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방송 들려 안 들려? 어잘 들리지? 자, 지금 시간 이후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못 올라가면 이제 다시 또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직은 어, 인버스가 완벽하게 죽은 구간이 아니에요. 조정을 받았을 뿐이지. 이게 조정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추가 상승을 주느냐에 따라서 종합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종합주가가 아직 계속 강세장이잖아요. 자 강세장인데 강세장인데 워낙 종합주가가 지금 일봉상 지금 고점이란 말이야. 자, 일봉상 많이 올랐어. 종합주가가 2,4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가 지금 조정을 때려 맞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깨지고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면 이거 대책이 없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 깨고 내려가서 종합주가가 급락이 지난번처럼 올 것이냐 아니면은 조정을 받고 다시 추가 반등이 올 것이냐. 자, 이랬을 때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많지, 그지? 고민이 많을 거야. 자 그랬을 때 방법은 딱한 가지야. 돈이 되는 종목을 우리가 그 전에, 이전에 1400, 어, 1400이냐, 1300 포인트냐, 그렇게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뭐 뭐로 돈을 벌었어? 대박날 종목으로 샀기 때문에, 대박이 터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종합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도 계속 상방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 불려도 돈이 되는 종목을 그냥 손가락 빨고서 지금 종합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붙어차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철저하게 확률 게임을 해야지.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을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종목.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지난번에 종합 주가가 1400 포인트 찍었을 때 이후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부담 없이 매수 들어가라 이기야 그랬다가 뭐 코로나든 지랄이든 아발이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더 빠지면 대박이고 물려도 대박인 거지 기회가 오는 거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포, 대폭락장 올 때까지 그냥 주식투자 하지 말고 그냥 마냥 손가락 빨고 기다리든가. 자, 둘중 하나 하는데 나는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는 종목, 물려도 뭔가 희망이 있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오른쪽에, 맨 위쪽에다가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올려놨으니까, 자, 이런 종목을 매수 들어가면,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1,400이냐, 1,300이냐, 기억도 안 난다, 이젠. 자, 이렇게 빠졌을 때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알지만 지금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이에이 종목이.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면 대박이 터진다 이 얘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종합 주가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주가가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이거 위험한 거야. 그래서 지금 시간 이후로 무조건 이제 지점 전거점을 돌파를 해야 돌파를 해야 아 이제. 상승 추세로 지금 더 접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지끈찌끈 올라가다가 밀려버리면 골 때린다 이 얘기지. 그래서 아침장은 지금 약 1시간가량 하방압력이 왔으니까 지금 시간 이후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